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파문이 정치권과 나라를 흔드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당도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윤미향, 박원순, 양정숙, 인국공 사태 등 각종 비리와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중심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야권 측의 수차례 걸친 국정조사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던 여당이 추 장관의 폭주에 발맞춰 적반하장으로 국정조사를 주장함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총장 직무배제 혐의 대부분이 자신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껏 저질러온 각종 전횡, 수사 방해, 수사 지휘권 남용, 그리고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 권한 남용 등이 본 사태의 원인이자 관련 사안인 만큼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까지 같이 조사해야만 그 시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이 말은 2013년 트윗으로 최근 들어 국민들에게 조스라무스라는 별명을 얻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말입니다. 지금의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의중을 파악하기에도 참으로 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무법부라는 오명까지 씌워가며 검찰을 장악하려 발버둥을 치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매사 두려움이 없이 무소불위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만큼 부디 겁내지 말고 필히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집권 여당의 대표가 충격받았다는 혐의를 낱낱이 국민 앞에 토로하기를 바랍니다. 윤 총장은 대통령의 숨겨진 본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눈치 없이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에 엄정한 법치의 칼을 들이댄 대가로 지금의 화를 자초한 꼴이나 고되고 외롭겠지만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정한 권력의 주체인 국민과 함께 살아있는 가증한 권력을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법 적용을 해달라던 대통령은 정말로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손을 댈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부디 버티어내서 국민과 함께 정의의 탈을 쓴 거짓 권력에 맞서 당당히 싸워서 허물어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